오랜만에 담아보는 앵글. 그 사이에 도윤이는 5개월이 됐어요. 오늘이 딱 151일 차. 이제 이유식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어제 150일 딱 되면서 이유식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래저래 정신도 없고 조금 기운도 없고 해서 조금 한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제 마음의 준비가 되면 시작을 하려고요. 이유식 용품들도 다 일단 구매는 하고 세척까지 해놨거든요. 이유식 큐브통 할 만한 것도 하나 준비를 해놨고, 안에 큐브 몰드랑 칼도 새로 다 닦아놓고 물컵 같은 거 다 해놓고. 10시 반인데 궁지에 물을 싸고 있네. 11시 33분인데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우리 소금빵 씨는. 도윤이를 깨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김도윤, 일어날 때가 왔어. 도윤아. 에? 저 깨우셨어요? 아, 어. 도윤아. 도윤아, 너무 오래 밥을 안 먹었어. 12시간이 넘었어. 탈 쏠까 봐 엄마 깨워봤어. 잘 잤어? 도윤이 잘 잤어? 엄마 기저귀 갈아주고 바로 밥 줄게. 밥 먹고 다시 자. 잘 거면. 잘 잤어? 응? 되게 개운해 보이네. 잘 잤습니까? 아, 이 겨울 내복은 입고 벗기기가 힘드네. 오, 배고팠죠? 다윤아! 김다윤! 도윤이 이제 웃을 때 소리 나잖아. 도윤이가 요새 진짜 제가 지금 영상을 한 열흘 만에 찍는 거거든요? 근데 열흘 만에 또 애가 이렇게 컸더라고요. 도윤이가 웃을 때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어.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어. 그거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그리고 도윤이 배꼽은 배꼽 끊어. 짜잔. 이거 손 안 댄 상태거든요. 지금 안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어머어머어머 이렇게 좀 들어갔어요. 두면 한 몇 달이면 한두 달이면 또 이제 안에 쏙 들어가서 아예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 김도윤 손 빨지 말고 기다려봐. 김도윤. 우리 소금빵 요새 살 빠졌지요. 다리가 길어진 건지 소금빵이 빠진 건지 엄마가 모르겠지요. 요새 우리 집 소금빵이 기저귀 발진이 조금 있어가지고 요거 뿌리마주 그 기저귀 발진 크림 이거 바르고 있어요. 다리가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야? 우리 김참새. 요즘 도윤이는 200ml를 6분 컷으로 먹고 있거든요. 빠르면 6분, 늦어도 10분. 짜잔! 김도윤 씨. 자, 아. 아이고, 아이고. 이야. 있었어. 12시 20분부터 먹어서 12시 25분까지. 엄마 닮아서 아주 목성이 좋구만. 어? 새우? 예, 새우 있다. 새우 맛있는데. 도윤아 지금 대하철이라서 새우가 참 맛있거든? 도윤이는 맛을 몰라요. 도윤이 새우 먹으려면 한참 있어야 돼. 각각류 먹으려면. 여기 병아리 있다. 병아리.
고양이. 어. 해마 있다. 해마 되게 귀엽게 생겼다. 해마. 그치? 수박. 무릎. 호박. 레몬. 토마토. 토마토 그랬지. 토마토. 울퉁불퉁 멋진 몸매. 오이쩌. 누나. 이제 소화 워밍업 다 했지. 우리 이제 소화를 해야 돼. 자, 지금부터 그윽 한번 해보자. 그윽.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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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뭐 스스로 하는 거야? 아니 이젠 엄마가 시켜주지 않아도 트림을 하죠? 역시 역시 김다윤 김다윤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도윤이 어저께 5개월 축하합니다. 빰빠밤빠밤빰. 빰. 이유식을 내일 시작할까요? 내일 모레 시작할까요? 이유식 시작하시면 쌀떡봉도 드실 수 있는데 알고 계시는 건가요? 도윤이가 이렇게 쌀떡봉 이렇게 쥐고선 녹여서 먹으면 돼. 대충 알아들었어. 엄마 대충 다 알아들었어. 뭐라고 근데? 도윤아. 김도윤. 아기띠를 사가지고 지금 한참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포근해 써있나? 이거는 포근해 포근해 맥스라이트고요. 맥스라이트 올인원. 이렇게도 멜 수 있고 앞보기로 해서 아기 돌려가지고 앞에 목에 해서 멜 수도 있고 등에다가 멜 수도 있어요. 등에다 매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집안일 하거나 할 때. 그치 도윤아? 도윤이도 은근 잘 있어. 아니 은근 잘 있는 건 알겠는데 왜 내려놓으면 우시냐며. 자는구만. 도윤이를 뉘어볼까요? 어디 한번 뉘어볼까요? 도윤이가 5개월이 되었지만 아직 뒤집기는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나봐. 아무래도 도윤이는 천천히 크나봐. 그치 도윤아? 우리 도윤이는 천천히 클 거지요. 동안으로 살 거지요. 동안으로요. 도윤도 그새 일어났어. 응? 도윤도. 도윤. 이거를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를 안 돌렸는데도 세탁기 돌렸더니 몇 번 돌렸더니 딸랑딸랑 소리가 잘 안 나. 이렇게 약간 광기로 흔들어야 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안 나. 고장 났나 봐 도윤아 이거. 아 이거 얼굴 보이니까 웃네. 안녕. 안녕 김도윤. 아두루. 자 이거를 입에다 넣는 거입니다. 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어? 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
없어. 도현이 손톱을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야 되는 거야? 아, 그 네 손이라고 자랑하는 거야? 이거 봐라, 이거 도현이 손이다 이러면서. 어? 지금이야? 하하 하고 웃는 거 해봐봐. 도현이 요즘에 웃음소리 획득했잖아. 진짜 무슨 게임할 때 스킬 하나씩 획득하는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하나씩 늘어나는 게 너무 웃겨. 너무 신기하고. 어, 이거 도현이 손. 이게 내 손입니다. 엄마가 밥을 타고 있습니다. 도윤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분유 마렵니? 어머니. 정말 떡두꺼비 같네. 떡두꺼비 같이 생긴 도윤. 봤어 이것을? 이거 도윤이. 알았어 자. 먹어 알았어. 맛있게 드시어요. 김장이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0분 더 쉬었다가 언니랑 어여 하자. 알겠지요.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나가다가 오늘은 언니가 귀찮다고 안 나갔네. 아침에 김장이 좋아하는 그거 많이 해줘야지. 시읏시읏 단어도 꺼내면 안 돼. 신이 또 설레신다고. 아버지 있잖아요. 도현이 있잖아요. 내 앞에서 젖병 들고 설쳤더니. 이 자리에 적응을 보여줄까? 아니. 엄마. 아니, 손가락을 굉장히 희한하게 빨고 있네. 엄마. 아, 너 이빨 없는 거 보여주는 거야? 어머니, 이거 보셔요. 제가 이빨이 없고요. 손 뿌는 거 아니야? 조금 뿌르신 것 같은. 김도윤. 요거를 지지난주인가? 가가지고 사온 겨울 내복인데, 이게 이제 약간 두툼하잖아요. 애가 자고 일어나면 뜨끈뜨끈해. 그래가지고 열나는 줄 알고 맨날 열려보면 36.5 증상입니다. 네? 오랜만에 카메라에 담아보니 또 그새 되게 늠름해진 느낌? 이목구비가 또렷해졌네? 도윤아, 도윤이 연예인 해도 되겠다. 약간 짜증났네. 엄마 하나 줄게. 개운하신 값소? 응 한다. 오이.
제대로 앉지도 못한 애를 앉혀서 이유식을 줘도 되나? 뭐 이만큼 준다며. 그렇긴 한데 처음에는 뭐 한 숟가락 제대로 안 먹었는데 그러면서 또 앉는 연습도 하고 뭐. 아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고 종종 앉혀놓잖아. 또 잘 앉아있기도 하고. 등받이만 있으면 뭐. 등받이 등받이. 신랑 쉬는 날이라 쉬는 김에 다 같이 바다 구경 좀 하고 오려고요. 더 추워지기 전에. 신바 옷 입었어요. 여기 어린 신남. 인정아 신났어? 신났대 신났대. 엄마 머리카락 그렇게 있었어. 와! 저거 가면 안 되겠다. 뱅기 어디 감? 저 뭐야? 저 뭐야? 갈매기 밥 쥐고 있나 봐. 소리. 똥을 뭐? 떴어? 뭐 하냐 너? 아시. 아! 뻥 뚫린다. 와, 바람이 첫 바다 아니야, 그지? 김장아. 거의 뭐 화보인데 바보? 아 화보야? 어때? 추워 보여. 춥진 않다. 환경. 아, 쟤 코 좀 봐, 오빠 쟤 코 가까이 좀. 김장아. 김장아 일로 와봐. 김장아. 뭐래 먹었어? 얘 찍기가 쉽지 않아. 가만히 안 있어. 가마일은 나이스, 가마일은. 긴장! 오빠, 이거 쉬. 아니 도영이 어디 숨겨있었어요? 여기요. 자연이 바람 하나라도 들어가 있더라. 어우 그림 좋습니다. 사장님 이거 똥물 아니고요 갯벌물이라고요. 갯벌물 아시겠어요? 똥물 갯벌물이라고요. 돼지 오줌보야. 세발짝 되게 신기하다. 갈매기들 너무 거슬려? 거슬려 죽겠다는데? 먹어야 돼. 쌀떡뻥. 아니 저기도 아마 유기농 그거 팔긴 팔 거야. 저쪽에 이런 거 없으면은 또 여기 와서 사도 되니까. 어이야 트름했어. 똥 안 나올 때는 바른 거? 이거? 아니 이것도 과자일걸? 이거 그걸걸? 동결건조나 아니면은. 아 이것도 떡뻥인데 여기 재료가 시금치 이런 게 들어간 떡뻥이라고. 아 김도윤 이런 거 먹어야 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먹던 건데? 어 그러네? 이거 우리 그때 그건데? 그거 나 되게 좋은 거 먹었네. 뭐였지? 유기농 걸렸을 때가 아니고 뭐였지 그거? 코로나 걸렸어. 그게 무슨 김도윤 이런 거 먹을 수 있어? 까까 이런 거? 까까 어디? 그 내가 먹고 싶은데? 아니 문화센터 가면은 이런 거 티밥 있잖아. 이거 잔뜩 풀어놓고서 거기다가 애기를 또 풀어놓는 거야. 저기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말고. 아버지 어디 있어? 뽀로로도 있는데 뽀로로? 그냥 뽀로로 원준이 새끼 있었는데 뽀로로예요 뽀로로.
어? 그 코코몽이야, 코코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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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윤아. 코코몽, 안녕. 난 원숭이라고 해. 저 원숭이 아니야, 소세지야. 너 소세지냐? 코코몽 소세지야. 이거 어째서? 소세지야. 아버지 전혀 모르시는구만. 코코몽이잖아, 몽키. 코코 아니 근데 이 근데 이거 소세지야, 소세지 코코몽이. 오빠 설마 막 뽀로로 펭귄인 거 모르는 거 아니지? 뽀로로 펭귄이지. 그건 알아서 다행이다. 코코몽키 아니야, 코코몽키? 고구마 미음, 감자 미음. 고구마. 유기농. 어? 곰팡인가? 아닌가? 야채 칼이 나는 거. 어? 칼이 나는 거 안 쓸 건데? 무조건 좋은 걸로만 해줘야지. 이게 더 근데 신선해 보이지 않아? 유기농 말고? 이거 색깔 딱 예쁘네, 이거. 그지? 색깔. 색깔 예쁘다.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그리고 감자. 신성 그대로 감자, 이거 똑같다. 신성 그대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할까, 내가 할까? 오랜만에 진짜 하나 사서 해줄까? 작은 거 있지 않아? 이게 작은 거. 아니, 이런 거, 이거. 이거 은근히 많이 먹어. 와, 잘 먹어. 그거.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농계 애호박이었는데 웰빙 애호박으로 바뀌었네. 이게 뭘 먹였어? 과일. 뭘 먹였대? 새송이 버섯 기. 아?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요. 아닙니다. 왔어요. 뭘 사야 되지? 나 사고 싶은 거 있어. 근데 오빠 이것도 다 유기농인데? 우리 아이 첫 간식이래. 백미. 이거 어때? 우리 아이 첫 간식이래. 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네. 이거 어때? 어때? 배가 고프세요? 이거 봐. 아 이거 됐어. 가자 가자. 엄마. 집에 들어와가지고 조윤이 분유 젖병이 없어서 또 젖병 열심히 씻어놓고 밥을 딱 타놨어. 시간이 딱 돼가지고 그랬지요. 앞머리가 일자네. 남겼어요. 70ml 130 먹었네. 저참. 먹어, 너 먹어. 조그만 친구 바다 갔다 와가지고 목욕을 좀 시켰는데 집이 처참해졌어. 어? 그랬지? 윤도윤. 내일 모레 떡방 먹습니까? 손을 점점 더 야무지게 빨고 있구만. 예? 김야무진 씨. 아 진짜 가져왔어 그대로? 김도윤. 아니 뒤집어봐. 도윤아. 아까처럼 계속 호잇해봐. 아? 아니 그러란 얘기는 아니었는데. 엄마 말뜻이 그게 아니었는데. 아니 맞기는 한데 뭐 그것도 어찌저찌 맞기는 한데 아까처럼 호잇하고 뒤집으라는 얘기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일어났어? 호잇? 따란. 오이! 따란! 오이.
이제 이름 정도는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김도윤? 네가 김도윤이야? 어허, 어허허. 그래, 이게 내 밥이구나. 안으로 알지? 엄마.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가 나를. 밥 안 보이는데 밥 어디 갔냐는데? 이제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벌써 밥을 먹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불 끄고 눕혀놨거든요. 또 깨지 안 깨지 모르겠는데.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났어요. 그거 먹고 푹 자면 돼. 너는 너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응?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오늘. 잠 잘 자갖고 이제 코 번들번들한 거 봐. 오늘 칠면조 힘줄도 먹고 세상에, 껌도 하나 먹고 세상에, 어? 밥도 많이 먹고 아침 저녁 두 끼나 먹었는데.